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되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 위한 정부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입니까? 우리는 동시에 달려드는 수많은 위기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당장 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는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들을 막을 방책을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회색 코뿔소의 위협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후보이고 누가 회색 코뿔소의 화를 돋워 대한민국을 더 빨리 위기에 빠지게 할 후보인지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방파제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생선 나눠줄 국리만 하는 후보들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은 50일 뒤 자기 패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안철수는 50년 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이 50일 뒤 청와대 자리만 상상하고 있다면 저는 G20 정상들 한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는 50년 뒤의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들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코뿔소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덩치가 커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만 잘 유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코뿔소가 달려오면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아무 대응도 못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렇듯 사전에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내오는 위기를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색 코뿔소가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돌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국 연준의 급격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상공인 채무자 중 취약계층 충격 최소화, 금융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긴축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금융긴축의 쓰나미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 과연 양적 완화 축소라는 회색 코뿔소에 돌진을 막을 역량이 있는 겁니까? 이미 한국은행은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도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는 미국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축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계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1744조 원 중 7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대출이자는 3조 2천억 원 가량 불어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금리 상승분 0.75%를 감안하면 1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닙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올 3월까지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 등의 대출 원리금은 20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상환 유예도 끝나면 이 돈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천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국가 재정에 미치는 해악과 미래 세대의 부담 전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몹쓸 짓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계획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 즉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갑을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규모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라 국가를 몽땅 털어먹고 빚잔치를 벌여야 정부 여당의 탐욕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해 60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합니다.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추경 편성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 607조 원 한도 내에서
빚 안 내고 추경 편성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되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 위한 정부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입니까? 정부 여당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도 비판해야 할 일들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가려 하지 말고 만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운영이란 뭡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미래를 좀먹는 짓을 하는 것, 그건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정파괴입니다. 본질적 개혁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대선 후보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순삭해버리겠다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돌진해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세계 공급망과 국제 경쟁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의 위기, 1990년대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65세가 되었을 때는 남아있는 국민연금이 없는 연금위기 등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회색 코뿔소들이 동시에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연시킬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달려드는 수많은 위기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적절한 해법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기술 패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초격자 기술의 개발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을 통해 G5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555 전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대 간 불평등을 바로잡고 연금 구조 정상화를 위한 연금 개혁 구상도 밝혔습니다.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처음 15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둠으로써 청년과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안철수는 당장 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는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들을 막을 방책을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회색 코뿔소의 위협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후보이고 누가 회색 코뿔소의 화를 돋워 대한민국을 더 빨리 위기에 빠지게 할 후보인지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권교체 후에 일어날 일들에
누가 가장 잘 대처할 유일한 대안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묵묵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방파제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생선 나눠줄 궁리만 하는 후보들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은 50일 뒤 자기 패거리의 목걸이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득권 정당 후보들은 50일 뒤 자기 패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안철수는 50년 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이 50일 뒤 청와대 자리만 상상하고 있다면 저는 G20 정상들 한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는 50년 뒤에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